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입니다. 제주 서부 섹터에서 강릉 지역 섹터로 이어진 강수 구름대는 북북동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저고도입니다. 광주, 서해 동부, 군산 북동부, 강릉 지역 서부, 포항 지역 섹터 및 제주 서부 섹터에는 낮은 하층은 온저고도 1500비트 이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서해, 군산 북서부 섹터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제주 중부 섹터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및 경상 내륙 지역으로 가시거리 1km 이하 관측되고 있으며 오전에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 내륙 지역으로 오너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전해상에는 10에서 20노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에 가시거리 5에서 10km 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1km 이하 예상됩니다. 인천 FIR 1만 피트 이하 착빙은 없으며 동해 북서부 섹터 5천 피트 이하 보통 난류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는 밤 24시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3000에서 5000피트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게 흐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북은 오전까지 전북 동부, 광주, 전남은 오후까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밤까지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해안은 31일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충북은 시간당 30mm로 강하게 내리겠고 급변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 경상북도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8월 30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